다시 돌아온 집밥 범선생. 와우. 오늘 또 집밥 범선생 세 번째 이야기,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해본 요리는 바로 그 유명한 식당에서만 먹을 줄 알았던 콩나물 삼겹살 불고기로 가죠. 제가 콩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저렴한 고기를 써서 맛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이섬유를 와장창 먹을 수가 있죠. 집에서 먹을 때 고기만 먹거나 이러다 보니까 야채가 굉장히 안 먹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야채를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 보고 있나? 그 콩나물 삼겹 불고기요. 콩나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면 식이섬유 엄청 많이 들어가죠. 자취하다 보면 변비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콩나물이 먹어지면서 식이섬유 딱딱딱딱딱딱딱 밀어내기 딱 하면은 변비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내 집 너 말하면 좋겠다. 그러면 준비물이 뭔지 한번 탐구해보도록 하죠. 그것이 와우! Unbelievable! 언제나처럼 레시피는 만 개의 레시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얀무라는 분인데 이 레시피 제일 먼저 나와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일단은 좀 굉장히 레시피가 깔끔하고 준비물도 쉽고 메뉴 자체가 쉬우니까 대패 삼겹살, 콩나물, 고추장, 간장, 다진 마늘, 간장 있고요. 고추장이 없을 수도 있고 대파 또 사야 되네. 고춧가루 있고요, 설탕 있고요. 콩나물, 대패 삼겹살, 고추장만 사면 되겠네요. 아 대파도 사야죠. 아, 장보러 가기 전에 또 시간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부터 앉혀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현미를 먹는 이유는요, 쌀이 더 맛있고 그런데 현미가 좀 더 살이 덜 쪄요. 또 살이 덜 찌는 방법으로 먹자는 의미에서 조금 맛을 포기하고 먹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언제나 말했듯이 쌀은 한 번만 씻어주죠. 특히나 현미 같은 경우는 그 현미에서 껍질을 벗겨내면 이제 쌀이에요. 껍질을 아무래도 벗겨낸다는 말은 그만큼 먹기도 편하고 맛이 있어지겠죠? 그 껍질 때문에 이게 흡수가 느려서 살이 안 찌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현미를 너무 많이 씻으면 그 껍질이 손상이 돼서 현미로 먹는 의미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미는 너무 박박 씻지 말고 한두 번만 헹궈주시면 만사 오케이요. 렛츠고! 생각보다 재료값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내가 살다 이렇게 돈을 안 쓰긴 처음이네.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입 대패 삼겹살 6,170원, 약 600g, 깐대파 2,130원, 600g, 콩나물 내가 졸라 쌉니다. 980원, 220g, 그리고 고추장, 태양초, 현미, 매운 고추장. 아 이게 종류가 있던데 현미 사야 되는지 뭐 사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싼 거 샀어요. 5,680원. 그리고 좀 맵게 하려고 청양고추 1,480원, 200g이네. 그럼 요리하러 고고싱! 레시피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가시죠 고고싱싱 가래서. 네 일단은 파를 제가 손질을 해줬죠. 자 파를 큼직하게 썰어주려고 하네요. 파가 몇 그램이죠? 파가 이 적당량이거든요. 적당량이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맨날 적당량이라서 파가 적당량이라서 적당량 하겠습니다. 파는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알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짜거나 뭐 나트륨이 굉장히 많은데 파에 있는 칼륨이 이제 그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칼륨이 많기 때문에 라면 먹을 때 파를 같이 먹으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면 그냥 그렇다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나와라 전설의 장미카 칭 빠샤 큼직하게 갑니다. 아, 좀 더 큰 파를 샀어도 됐을 것 같네. 너무 작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 콩불에 사실 양념 맛이거든요. 이 고기 자체가 대패 삼겹이라서 그렇게 맛있는 질 좋은 고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양념을 되게 빡세게 만들어야 돼서 양념만큼은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고추장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낼 예정이라서 좀 서둘러 줍니다. 자 고추장 5숟가락 1스푼 2스푼 3스푼 4스푼 5스푼. 아 좀 많아 보이는데? 와 고추장 많이 써요. 이거 뭐 고추장으로 끝내겠다는 그런 일념이 보이는 레시피였어요. 고춧가루 4숟가락 그 다음에 고춧가루 4숟가락. 와 고추장 5숟가락에 고춧가루 4숟가락이면은 이거 거의 뭐 고추 맛으로 잡겠다. 아 고추장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고춧가루 비싼데 다 썼네. 바른 말. 그 다음에 간장 2숟가락 팍팍. 간장 2숟가락, 설탕 3숟가락, 다진 마늘 2숟가락, 간장 간장 2숟가락 하나씩 해야겠네. 안 되겠다. 심혈을 기울여서 밸런스가 맞나 모르겠네.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탕 3스푼을 넣어주라고 하더라고. 설탕이 있나 모르겠네. 설탕이 있다. 오 다행이다. 설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설탕이 있네요. 자일로스 설탕. 이거 2년 만에 먹는 설탕인데. 저는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고추장도 은근 달거든요. 그래서 고추장의 단맛일 줄 알았는데 설탕을 넣어주라고 하더라고. 설탕이 3숟갈인데 돌이 됐네요. 저는
한 숟갈 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 너무 단 게 싫어요. 저는 약간 매콤 스파이시 짭짤쫀쫀한 게 제컬이요. 그것만 타입을 봤어요. 네, 그리고 다진 마늘 두 숟가락을 넣어주고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밥이 다 됐네요. 때마침 이제 밥이 다 됐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밥이 다 됐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했죠? 지금 열지 마라. 밥을 뜸을 들일 시간을 줘라.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man. 짠 걸로 갑시다. 한 숟갈? 두 숟갈. 오케이, that's good. 사실 저는 좀 엄청 매운 걸 좋아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운 고추를 좀 넣어줬습니다. 아, 네 개 가겠습니다. 아, 다섯 개 가자. 청양고추 다섯 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추를 잘게 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혹시 너무 매우면 발가내야 되는데 너무 잘면 못 발가내거든요. 큼직해야지 발가낼 수가 있어요. 뭐 매운 고추는 제가 모든 음식에 다 넣거든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콩나물을 넣고 볶아주는. 뭐야? 쉬운데? 일단 양념을 모두 섞어줄게요. 간장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물기가 너무 없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think of my idea? 아, 항상 나는 이게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잘 하고 있나. 아, 근데 맛있겠다. 다음 순서로 이제 후라이팬에 대패 삼겹살과 콩나물을 넣고 익혀주라고 하더라고. 콩나물이 두 줌. 이런 표현이 정말 어려워요. 콩나물이 두 줌이거든요. 손이 큰 사람 두 줌과 작은 사람 두 줌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다 넣었죠. 한 줌, 두 줌. 두 줌이죠.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얼추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야채는 많이 먹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99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씻는 것도 늘상 그렇듯이. 원래 이거 흐르는 물에 씻어야 정석인데 흐르는 물에 제가 씻으면은 여기서 아마 절반은 버리게 될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버렸거든요. 오씨, 다른 말. 미안하다, 야, 치구야. 그 다음에 팬에 고기 콩나물 넣고 볶아줍니다. 팬에 고기 콩나물을 넣고 볶아줍니다. 제가 오늘 쓸 팬은요, 만능팬이죠. 저희 집에 야무진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팬이 그렇게 큰 팬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패를 이제 뭐 500g을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600g을 다 넣고 콩나물도 남긴 뭐 하겠습니까? 다 때려 넣었죠. 어차피 걔네 다 익으면 작아지는데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후라이팬이 넘치려고 하는 거예요. 팬에. 아, 근데 넘칠 것 같은데? 아씨, 이거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갈 것 같죠, 여러분들? 이거 다 안 들어갈 것 같죠? 하지만 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천후로. 고기도 500g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600g 아니겠습니까? 100g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다 넣겠습니다. 약간 부담스럽더라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죠. 에라이. 다른 말. 뭐 다 안 들어가긴 하는데 뭐 이런 친구들은 또 볶으면 얘네가 다른 말. 뜨겁네. 작아지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믿으세요. 콩나물도 물기 빠지면 별거 없어요. 콩나물과 대패 삼겹살은 항상 허세가 좀 있어요. 익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 때려 박으세요. 아, 중불이네. 아, 불이 나와 있네. 처음 알았어. 중불. 아,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 이게 오늘 레시피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많이 해서 힘드네. 하지만 제 팔뚝 보이시죠? 전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Always be with you. 이제 거의 다 됐고 남은 거는 이제 익은 콩나물과 대패 삼겹에 양념을 때려 박고 자, 이제 양념을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씩씩. 죄송합니다. 얘는 이제 약불이에요. 불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로 전 중불로 가겠습니다. 아낌없이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끼다가 똥되니까요. 다 때려박고 열심히 볶았습니다. 양념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네. 와우!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대파를 넣고 같이 볶아주나네요. 대파 투하. 대파 넣었죠? 그러니까 고기도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이제 후라이팬에 세 숟가락 긁다가 댓글 나와가지고 그것도 제가 기억하고 이번에 에이 다 튄다 이거 다 튄다. 매콤하고 막 매운 향이 막 나면서 와 식감을 막 자극을 하더라고요. 와 정말 멋진 요리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대충 이렇게 해놓고 뚜껑을 좀 덮고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간만에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네 드디어 요리가 다 돼가지고 자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먹어보도록 할까요? 밥부터 푸고요. 딱 한 공기 분량. 잘했네요. 아주 좋아. 칭찬해 경범파. 제가 좋아하는 현미밥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챙기고요. 와 국물과 같이 먹었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근데 아까 메뉴 밑에 청양고추를 좀 넣어주라고도 하네. 그럼 더 매콤해진다고 제가 했던 것처럼. 근데 한도인데 저는 좀 많이 넣어. 그리고 양념은 미리 1시간 정도 숙성을 해놓으면 더 맛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라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냥 해도 물론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해먹은 자취 요리 중에 콩불이 진짜 최고였어요. 아, 일단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고요. 일단 우리가 그 주변 식당에서 자주 먹는 콩불 있지 않습니까? 양념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아까 이것도 양념이 진해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맛이 나요. 진짜. 그러니까 보통 자취 요리를 하면 이제 음식점에서 주는 음식과 내가 만드는 음식에서 갭이 조금씩 발생을 하는데, 이번 레시피는 그런 갭이 전혀 없다는 느낌? 전혀 이게 이질감이 없는 맛이었어요. 오지게 맛있습니다. 젓가락도 필요 없다. 청양고추와 고추장, 고춧가루, 이 삼고추의 융합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매운맛이 이 고기 향내를 확 잡아주면서 레시피도 간단하고 익히고 볶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준비물도 요리 자주 하시는 분들은 뭐 양념류는 다들 있으실 거고, 그러면 콩나물과 대패만 사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해서 그게 너무 좋네요. 완전 인스턴트는 아닌데 간편하게 만들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이 바로 가성비 자취생 요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또 해먹을 만한 다양한 요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do my best for you.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올라가는 탑3와 주말에 올라가는 브라더리스트까지 모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가 4만이 넘었습니다. More than 40,000 subscribe. Yeah, chilla baby. 감사합니다.